안녕하세요. HDC 임직원 여러분, HDC 줌인 한재영입니다. 한 달에 한번 HDC의 핫한 소식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HDC 현대산업개발은 부동산 개발 경험에 금융기법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내를 대표하는 종합금융부동산 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디벨로퍼로서 기획부터 설계, 시공, 분양, 관리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하우들을 축적하면서 타 건설사와는 다른 경쟁력을 확보해 오고 있는데요. 2021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다양한 모습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볼 곳은요, 바로 충북 청주입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요즘 청주에서 신흥 거주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청주를 대표하는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청주 가경 아이파크인데요. 청주 가경 아이파크 3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한창 공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3월 말 실시되는 입주자 사전점검, 4월 초 충청북도 품질검수단 점검과 본사 준공 점검에 대비하여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주 가경 아이파크 3단지가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의 아파트로 고객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센트럴파크 부럽지 않은 테마공원과 산책로 등 다양한 조경시설. 부모들은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아파트 내부에도 특화된 장점이 엿보이는데요. 감각적이고 모던한 인테리어와 함께 자연이 조망되는 거실 뷰. 다양한 수납 공간 또한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HDC 현대산업개발만의 특허 기술 들어갑니다. 스마트 LED 감성 조명 시스템을 적용해서 조명의 밝기와 색상을 입주민의 취향에 따라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청주가경 아이파크는 후속으로 대단지들이 지속적으로 건설되며 메모드급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품격 아이파크 단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청주 가경 아이파크 4단지, 5단지 분양도 모두 마쳤는데요. 특히 5단지는 올해 처음 실시한 계약에서 100% 완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완판 신화에 힘입어 브랜드 타운을 넘어 청주의 시그니처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소식은요, 세 가지 키워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산, 빨간색 유니폼, 축구. 다들 눈치채셨죠? 바로 HDC 스포츠의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지난 2월 K리그가 2년 만에 유관중으로 개막을 하면서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와, 바다다! 아, 부산하면 해운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돌발 퀴즈! 해운대의 랜드마크는 정답! 바로 해운대 아이파크죠. 해운대 아이파크와 함께 부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 있습니다. HDC 스포츠가 운영하는 부산 아이파크인데요. 클럽하우스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HDC 그룹의 계열사로 30년 넘게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팀입니다. 저희 클럽하우스는 축구단에서는 세 번째로 만들어진 곳인데 선수들이랑 사무국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부산 아이파크 팀 선수들이 가장 애정한다는 장소, 클럽하우스 1층 로비인데요. 와, 이게 다 우승 트로피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 FA 우승컵을 거머쥐며 명문팀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선수들의 피땀 눈물의 결과입니다. 어? 근데 이건 뭐죠? 부산 아이파크의 역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어, 근데 잠깐! 강등까지? 너무 솔직하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닌가요? 그 흑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올해는 칼을 갈았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저희 팀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새 팀이 됐고, 감독님도 이제 포르투갈에서 이제 페레즈 감독님께 새로 오시면서 지금 새 출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공유하는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는 HDC 스포츠. 또한 부산 아이파크의 홈구장인 부덕 운동장은 현재 진행 중인 K리그를 포함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다시 승격을 꿈꾸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에너지 넘치는 경기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ATDC 아이서비스는 FM, PM, 인테리어, 조경 사업에 이어서 작년부터는 소독, 방역 프리미엄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해진 위생관리와 방역, 고객의 니즈에 발맞춘 ATDC 아이서비스는 소독, 방역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전문 소독 장비와 약품을 사용해 표면 살균, UV 살균, 공간 살균과 해충 방제 등을 꼼꼼하게 실시해서 고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체적인 해충 교육과 CS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서비스에 특화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받은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해충의 습성이나 특성을 파악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개발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소독방역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월에는 전문 소독요원을 비롯한 HDC 아이서비스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아름다운 생활 공간의 창조라는 기업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소독 방역을 비롯한 자체 기술력 활용 및 업무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발전할 계획입니다. 2021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HDC를 만나봤습니다. 영상에 모두 담을 순 없었지만 지금도 각자의 위치에서 HDC 그룹 모든 임직원들이 더 나은 성장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종합금융부동산 기업으로서 희망찬 2021년을 시작하는 HDC를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HDC의 핫한 소식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